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입니다. 오늘은 내 맘대로 알려주는 플로우 타임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앞서서 이어졌던 주제들 갖다가 쭉 연결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시리즈 연속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몸놀이, 신체놀이에 신체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 이게 자극을 줘서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기 굉장히 유리하지만은, 그런데 아이를 갖다가 이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효성이 있지만 나중에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지금부터는 어떠냐면, 그럼 초기 몸놀이 말고 아이의 주도성을 갖다가 중시 여기면서 아이 주도적인 플로타임, 아이의 주도성을 갖다가 살려주면서 상호작용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의 주도성도 살리면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첫 번째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아이를 이해하기예요. 아이를 이해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관심을 유발하라 2편으로 이상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예?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있는 아이동들이 이상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행동의 원인을 이해해야 된다. 원인. 예? 여기서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 문제행동은 없다. 아이들은 옳다. 이상행동의 원인을 이해해야 개입이 가능하다. 아, 부제가 이게 갑자기 플로타임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풀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로타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책에서도 썼었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변하는 과정이다. 특히나 한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전통적인 육아관이나 교육관 자체가 이 속되게 말하면 훈육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몸이 배 있어요. 몸이 배 있다 보니까 이 플로우타임이 아이의 주도성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양육하는 일종의 양육 방식에 가까운데, 이게 서구적인 양육법에 베이스를 갖다 많이, 문화적인 베이스를 갖다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플로우타임이 미국이나 유럽의 부모님들한테는 그다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전통적인 문화, 양육문화하고 베이스를 갖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한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저절로 그냥 몸에 편한 방식으로는 풀타 방식을 갖다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타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마인드 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학적으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문제 행동은 없다. 아이들은 옳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원인을 이해해야 개입이 가능하다. 제가 이 사실 플로타임을 할때이 부분을 갖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나를 얻었다고 할까요? 이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스판이 이야기했지 싶어요. 근데 책은 어디서 있었는지 내용은 출처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행동은 없다. 절실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틀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틀린 행동은 없다. 그 아이들은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볼때이 아이들이 어떤 게 옳아, 어떤 게 틀려라는 가늠자를 가지고 먼저 평가부터 해야 되고 아이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필연적으로 평가지를 갖다 지적지를 동반하게 되면 아이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응? 저거 틀린 거 고쳐줘야 될 텐데, 저거 틀린 거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옳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칭찬보다는 칭찬도 인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틀린 것에 대한 지적지부터 시작해요.
어머 저거 틀린 건데 저거 고쳐줘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말투는 다정하고 조용하고 친절할 수 있지만 내용은 폭력적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아이하고 친화력은 점점 약화되게 돼 있고요. 아이의 주도성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의 주도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규정하는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라는 틀 안에 아이가 갇혀지면서 아이의 주도성은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훨씬 더 좋아지고 나서 아이가 사회적 행동을 갖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때나 이야기를 갖다 해볼 만한 주제들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아주 애기들이 행동을 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그 아이들의 행동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플로트앤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출발점은 아이들에게 틀린 행동은 없다. 틀린 행동, 이상 행동, 뭐 그 이상 행동, 문제 행동, 틀린 행동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나 문제 행동이나 이상 행동. 이런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 거북살스러워요. 아이들에게는 풀타 철학으로 아이들에게 틀린 행동은 없는 거예요. 이게 플로타임 철학이에요. 아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상 행동이 아니에요. 아이가 그 행동을 해야 될 만한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머리를 때리는 이 막 이상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자해 행동이니 이상 행동이니 자극추구니 여러 가지 이름을 부려놓지만 실은 그게 그 아이한테 감각을 그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다 획득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다든지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절실한 이유가 있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평가해서는 이 아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규정받을 때 그건 철학적으로 되게 아이한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상행동도 문제행동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상행동이라고 느끼고 규정하는 건 어른들이 틀거리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절실한 행동을 할 뿐이고 어른들이 이상하게 느낄 뿐인 거예요. 문제행동이라고 느끼는 어른이 있는 거고 이상행동이라고 규정한 어른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상행동, 문제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절실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있을 뿐이죠. 자, 이걸 갖다 문제를 이렇게 아토피로 가려워서 긁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토피로 가려워서 긁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어머, 긁는 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예?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토피란 것도 모르고 가려운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아이를 관찰하면 아이가 이렇게 벅벅벅벅 긁고 있으면 아, 보기 흉해. 긁으면 사람만 돼서 왜 긁고 있을까? 긁지 마, 긁지 마. 사람만 돼서 긁는 건 옳지 않아. 긁으면 피부에 상처나 보기도 흉해. 이렇게 규정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하지 마, 긁지 마, 응? 긁지 마라.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이한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올 거예요. 엄마가 막 혼을 낸다든지 막 강하게 플러스를 넣으면 긁지 않고 가르면서도 막 참는데 그 참는 행동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죠. 굉장히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가 왜 긁는지 이유를 갖다 찾을 거예요. 피부를 질쳐서 보니까 발진이 있다든지 아 얘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가려워하는구나를 갖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가려울까. 긁지 마. 응? 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 툭툭툭툭툭 두들겨주면서 그 가려움을 대신 해소시켜주면 아이가 긁는 행동이 저절로 없어지겠죠. 더 현명한 부모라면 그게 피부로 두들기기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갖다 시켜준다면 아이는 가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저절로 편안해지겠죠. 예? 긁는 행동이 없어집니다. 더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가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발 음식을 갖다 사전에 차단시키는 걸 통해 갖고 아이가 긁는 행동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아이는 왜 긁어요? 가려워서 긁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는 걸 통해서 아이가 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옳고 그름으로 규정하는 순간 아이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 가늠자로 갖다가 그 아예 빠져버리게 되면서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이상행동, 문제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즉 어머님들은 이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엄마가 지적을 할 건지 문제를 규정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출발할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찰하고 원인을 이해하지 않는 한 아이한테 어떠한 훈육도 폭력이 되고 어떠한 행동도 그 강요화되면 그 강요가 됩니다. 어떤 그 규칙을 갖다 지정하면 강요가 되버려요. 자,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래 주제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의 관심을 유발할 것인가요? 그건 아이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절실한 행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행동들을 갖다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문제 행동이나 이상 행동이 가장 절실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 행동이나 이상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줄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그 원하는 것을 갖다 함께 하는 것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아이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이가 왜 저 이상 행동을 할까? 아이가 왜 저 문제 행동을 할까? 그럴 때 내가 또 어떻게 해줘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저 아이가 좋다고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아이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해 들어갈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의 요구가 실현되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관계 맺기를 갖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하고 관계 맺기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해해서 아이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그 지점에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함께 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여기서부터 관심 끌기, 함께하기의 출발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플로타임의 전략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